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를 말합니다. 낮추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본문 앞 6절에 겸손한 자와 어근이 같습니다. 겸손하다, 낮추다 같은 뜻이죠. 이 낮추라는 동사의 시제는 passive 수동형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be humbled before the Lord 이에요. 곧 내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으로 하면 어느 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겸손해져야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낮추시고 주장하셔서 겸손하게 만드신다를 말합니다. 구원을 받다도 마찬가지이에요. 내가 주어가 돼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동형이에요. You will be saved. 생략된 단어는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인 거죠. 곧 하나님이 주셔야 구원도 겸손도 얻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말은 주셔야 받는다는 거죠. 곧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acquired가 아니라 given, 주셔서 받는 겁니다. 곧 구원도 겸손도 내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아요. 물론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강조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겸손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걸 깨달을 때 겸손하게 되죠. 아, 구원도 겸손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감사하다, 은혜로다. 우리가 겸손해지게 됩니다. 시편 107편이 있습니다. 감사의 시이에요.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로 시작하는 이제 감사의 시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에 겸손이 있어요.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인생이 저절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통, 고난, 어려움이 와야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그 고통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해요. 곧 하나님이 인생에 고통을 주시는 이유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요 우상숭배자인 아합이 일시적으로 자신을 겸비하게 했다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다 쓸어버리겠다. 노아 홍수 때에 나오는 그 표현을 아합 왕에게 하십니다. 너와 아내와 자식들 죽어 시체를 개와 새들이 먹게 하겠다.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풀이 죽어서 다닙니다. 겸손, 겸비, 해져요. 물론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악한 우상 숭배자도 고통이 오자 스스로 겸비, 자신을 낮추어 겸손해집니다. 우리도 그래요. 인생 다 뜻대로 되고 원하는 만큼 다 성공하고 그러면 하나님 없다 하는 교만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100번씩 기도하던 건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면 10번도 기도 안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를 내가 모릅니다. 내가 그런 성공과 승승장구에 올라가 보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긴 세월을 도망자로 광야를 전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74편 49%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시의 대부분은 탄원시, supplication, 못 살겠다, 죽겠다, 어렵다는 시이에요. 시편이 수건이라고 짜면
해서 짜면 다윗의 눈물이 가장 많습니다. 또 실제로 다윗의 눈물이 침상을 띄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곧 다윗이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도망자 세월에 학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울 멸망하는 것을 지켜봐요. 사울이 망하는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두 번의 큰 불순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사울이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지어요. 왕이 안 되었다면 상상조차 못할 일을 왕이 되니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가지고 불순종해요. 둘째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십니다. 출애굽 때 아말렉이 지은 죄를 심판하고자 하심이에요. 여자아이 짐승까지 다 죽이라 하십니다.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왕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죽어요. 그걸 다윗이 다 보고 압니다. 사울 망하는 거 다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은 불순종합니다. 첫 번째로 유부녀인 줄 알면서 가늠하고 계속 가늠하고자 그 남편을 죽입니다. 십계명 6번 살인하지 말라, 7번 가늠하지 말라, 10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여러 계명에 불순종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신하들이 죄가 되는 일이라고 말려도 강행을 해요.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감히 유부녀와 가늠하고 그 남편 죽일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왕이 아니었다면 인구조사를 강행하겠다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가지고 불순종합니다. 사울이 그러다 망한 걸 다윗이 다 보고 알았지만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내가 왕이 된다면 어리석게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왕이 되자 다윗은 같은 불순종의 죄를 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해서 그 죄를 못 짓고 있는 거지 부유해지면 그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병약해서 죄를 못 짓고 있는 거지 건강해지면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내 마음이 낮아진 거지 성공하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걸 같지만 그 위치 상황에 가보면 내가 나를 모를 수 있는 게 죄된 본성에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인생을 보존하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자 병약하게도 놔두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고통 중에도 두십니다. 그래서 보존하시고 본문의 강조점으로 하면 겸손하게 만드셔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탄의 가시라 말할 정도의 중한 병을 주십니다. 고쳐달라고 세 번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 거절하십니다. 질병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높아지다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답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많은 은사와 능력과 체험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육체의 질병으로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옳게 사명 감당하고 변질, 타락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성공한 부모가 있다 해보세요. 그 부모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겸손하게 하실까요? 질병으로 또는 자녀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만드시죠. 그런데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게 은혜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끝까지 잘 되고 그래야 사명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과 고난은 수단이고 목적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교만하게 만드십니다. 출애굽 때의 이집트 왕 바로가 그의 이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Let my people go. 너의 백성이 아니라 my people, 내 백성이니 출애굽시키라 명하십니다. 애굽 왕은 거절합니다. 그 상황을 출애굽기는 바로가 완악했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완악하다라는 것은 고집스럽다, 목이 뻣뻣하다, 곧 교만하다를 말해요.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가 8번 반복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이 자기 마음, 자기 판단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완악하게 하셨다를 8번 반복합니다. 곧 바로가 출애굽을 안 시키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벌하려고 하십니다. 중간에 바로가 겸비해져서 그래 출애굽하라 못하게 하시고자 10가지 재앙 다 겪게 하시고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출생 즉시 죽이거나 그때 못 죽였으면 하수에 던져 죽이라고 말합니다. 몇 명의 히브리인 아이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인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는데 그 수가 그 수만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로 하면 할아버지 장남, 아버지 장남, 저도 장남입니다. 이집트인 그런 가정이었다면 한날에 3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 히브리인의 아들을 얼마나 죽였을까는 이집트인의 각 가정의 장남들이 다 죽는 수만큼일 수 있다. 그런 해석도 합니다. 그 심판이 10번째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심판까지 가게 하시려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심판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8번이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설교 시작에 강조한 겸손하게 되다가 수동형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셔야 겸손하게 된다와 같은 차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완악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벌 다 받게 만드십니다. 반대로 은혜 주실 자의 마음은 겸손하게 만드셔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본문 앞 6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곧 겸손도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겸손한 거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결국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물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도 신원서판 언행심사 생각의 단편까지 다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다 은혜인 거예요. 겸손도 구원도 믿음도 사명감당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또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실천도 의지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